네, 오는 10일,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고위험 시설에 전자 출입 명부를 도입하기로 했죠. 시범 운영 중인 곳에 저희 취재진이 가봤더니 빠르고 편리하긴 하지만 도입 전에 서둘러 고쳐야 할 문제점들도 보였습니다.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서울의 대형 성당입니다. 휴대전화에 QR코드를 미리 발급받으면 3초 안에 인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. 인증되었습니다. 하지만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신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.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 회사의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하는데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는 등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. 네이버 가입은 아마 많이는 안 해갖고 오실 거예요. 그때는 여기 천내장 명단에 기입을 하실 거고. 같은 시점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종교시설 등의 경우엔 시간 지연도 예상됩니다. 신자분들 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일일이 찍고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. 이 교회에선 QR코드를 인식하는 스마트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. 기계 작동에 있어서 좀 이제 불안전함이 좀 있었고요. 저 기계도 쓰지만 저희가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인증을 해서. 이 노래방은 무선 인터넷을 미처 설치하지 않아 운영에 애를 먹고 일부 손님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. QR코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.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나가시는 거예요, 그냥. 정부는 문제점들을 보완한 뒤 오는 10일부터 전국의 고위험 시설의 전자 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. SBS 박찬범입니다.